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호주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번에 다양성, 다양하다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바리스타는 아니었지만 제가 셰프로 일을 하고 인도네시아 친구가 바리스타로 일을 하는 정말 작은 카페였어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취향이 다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유를 선택하고 설탕을 선택하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냥 커피 종류만 선택하죠. 호주는 달라요. 호주는 그 다양성을 너무 존중해줘.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야 돼요.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커피를 만들잖아요. 설탕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설탕만 해도 그냥 슈가, 브라운 슈가, 러우 슈가, 그 다음에 스위트너라는 게 있어요. 좀 덜 단 설탕인데 아무튼 설탕 종류가 이렇게 많고 그걸 또 골라요. 그리고 우유도 그냥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아몬드 우유, 코코넛 우유, 그 다음에 소이, 두유 이렇게 많아요. 그거를 다 메모를 해서 사람마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보통은 연하게 해주세요, 진하게 해주세요, 뭐 샷 두 개 추가요, 뭐 이런 식으로는 있지만 물을 3분의 1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정말 재미있었던 게 제가 이제 리조트에서 바에서 일했을 때 약간 무슨 레몬을 타는 빨간색 음료가 있었어요. 호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래요. 근데 그게 명칭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음료인데 그걸 부르는 방식이 한 서너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저희 바 매니저가 이거는 이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모르면 엄청 헷갈리고 오버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에서 일할 때 좀 힘들었어요, 그게. 그리고 위스키나 맥주 줄 때도 레몬, 라임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난 라임 넣어줘, 난 뭐 레몬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위스키 선택할 때도 콜라, 사이다, 탄산수 셋 중에 취향마다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골라서 이제 위스키랑 희석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잭 다니엘에는 콜라만 넣어주고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어딜 가나 뭔가 선택권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 이거 알러지 있어서 이거는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정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내가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양파는 좀 빼주시겠어요? 이런 건 있죠. 근데 나는 양파를 못 먹으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나는 양파를 못 먹어, 이거 알러지 있으니까 이거 넣으면 안 돼,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예요. 왜냐면 그거 이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그 해당 음식을 먹으면은 진짜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호주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견과류라던가 뭐 토마토라든가 이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이거 들어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표기가 좀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루텐프리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비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건용 그 메뉴가 따로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카노라고 하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롱블랙이에요. 롱블랙입니다. 아메리카노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롱블랙 하면은 이제 아메리카노인데 제가 정말 웃겼던 게 제가 그 작은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길목에 있는 카페였는데 정말 더운 여름에도 다 뜨거운 커피를 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롱블랙. 그래서 아이스 롱블랙을 시키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니까 녹차 가루를 넣어가지고 에스프레소에 섞어서 우유를 넣고 먹는 이제 말차 에스프레소, 말차 에스프레소가 아니죠. 말차 라떼, 진짜 커피가 들어간 말차 라떼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녹차 라떼, 말차 라떼는 커피가 안 들어가고 녹차랑 우유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샷을 한 두 샷 정도 넣어서 희석해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페에 없는 메뉴인데 제가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슈퍼에서 오레오 있잖아요. 오레오 사가지고 우유랑 얼음 넣어서
믹스로 갈아가지고 프라푸치노 해먹었었거든요. 스타벅스에 그 메뉴가 있죠. 아무래도 쿠앤크 프라푸치노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우리 카페에는 없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해먹고는 했어요. 아 너무 삼천포로 갔나요? 자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술. 호주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굉장히 엄격한데 술집에서 엎드려 있질 못해요. 한국에서는 술 마시다 졸릴 수 있고 그리고 술을 안 마셔도 늦은 시간까지 펍에 있으면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누워서 눈을 붙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아니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텐더가 옵니다. 너 혹시 취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술을 그날 한 잔도 안 마신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서 아 아니 나 술 하나도 안 마셨어. 아, 너무 피곤해서 그래 이랬더니 네가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간에 바깥에서 혹은 다른 손님들이 보면 네가 취한 줄을 오해하니까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그런 취객이 그 술집에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 유리창으로 돼 있으면 경찰이 지나가다가 저 취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들어와서 그 바텐더를 추궁한다는 거예요. 이 바텐더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손님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술을 오더를 해요. 그럼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너 취해서 안 돼. 너 물이나 마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주의 술에 관련돼서 이제 폭력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엄격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집에서 자기들끼리 마셔가지고 완전 만취되고 여전히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시드니 중심가에서.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엎드린다거나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이러시면은 술을 못 사드십니다. 완전 만취할 때까지 먹고 친구들이랑 깔라대서 놀고 싶으시면 집에서 드셔야 됩니다. 이건 좀 재미있죠. 제가 느꼈던 호주에서의 특이한 점은 가장 큰 게 이 두 가지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얘는 하루 종일 자네.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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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